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채비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올랐죠. 뭐 공매겠죠, 공매. 외인 매수인데 아마 이 공매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JP 신한이 많이 가져갔죠. JP 신한. 거의 JP 모건하고 신한은 그 둘이 무슨 뭐 혈맹을 맺은 관계처럼 같이 움직이죠. JP하고 신한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서 물량을 계속 최근에 계속 가져가고 있죠.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노코박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거의 뭐 임박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문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문위 결과가 아주 오래 걸리지 않겠죠. 뭐 이번 주 오늘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오든 아니면 뭐 이번 주 주말에 나오든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성공을 만약에 한다,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기업의 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매도들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이게 주말간에, 주말 동안에 승인이 만약에 나버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주말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승인 난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뭔가 준비를 안 해놓게 된다 그러면 아주 힘들 겁니다. 아마 아주 힘들겠죠.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LB그룹은 뭐 잘 버티고 있는 편입니다. 지수 관련주인데 지수 관련주들은 거의 다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LB도 지수 관련주죠. 시총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 정도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HL생명과학은 약법 수준이죠. 한 50원 내렸습니다. 자, 지금 이런 흐름인데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지 않죠.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뭐 코스닥이 1300원 매도에 외인 기관은 그동안 뭐 주구장창 팔아댔죠. 이제 360원 정말로 얘들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꽤 많이 팔았고 이렇게 이제 실컷 팔아대고 나면은 또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죠. 전반적으로.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왕창 사서 이제 밀어 올릴 겁니다만. 그렇게 진행될 텐데 코스피도 3400원 매도에 기관이 4300원 뭐 묻지만 매도 수준이죠. 자, 이런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양 시장 외인 기관 매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HLB하고 생명과학은 그 와중에 또 사고 있죠. 외인들이 LB 신한이 또 사고 있고 JP모건이 어제 또 많이 가져갔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HLB 보면은 외국계 순매수 금액 기준 2위가 HLB죠. 42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HLB는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죠.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고, 대차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 대차 감소 2위죠. 대차 상환을 많이 하고 있죠. 대차 상환 HLB 생명과 항상 여기에 끼죠. 대차 상환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차를 할 상황이 아니죠. HLB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거의 뭐 폭락장이죠. 폭락장.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 5%,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 3%, 아주 폭락장입니다.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안 보이죠. 거의 대부분이 박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발 이런 악재들,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공급망 이 뭐 무너지는 만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주말 연휴죠. 이제 우리나라는 연휴죠. 연휴를 앞두고 아주 뭐 제대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1.5% 하락에 코스닥이 1.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뭐 미 증시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하락이죠. 근데 일본 증시가 이제 조금 만회하고 있죠.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2.5까지 갔다가 2.2% 정도 하락. 대만도 2.5 갔다가 2.2% 하락. 그리고 호주도 2% 하락.
기본적으로 한2% 정도씩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가 뭐 아주 좋죠. 특히 이 시총이 큰 종목들, 우량주들, 얘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 버리면 아주 뭐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분위기에 지금 HLB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어둡게 흘러가다 보니까 LB도 지금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오전에 밀렸다가 쭉 올라가서 흔들다가 또쭉 밀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래도 지금 HLB는 이 나노코박스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나노코박스가 된다, 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얘는 영향을 받을 상황이 아니죠. 근데 시장의 분위기 워낙에 안 좋으니까 지금은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얘는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와버리죠. 좋게 나와버리면 뭐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네. 그다 무시가 되는 거죠, 얘는.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증시거래 너는 혼자 떨어져. 나는 이제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재료가 지금 백신이라는 재료죠. 또 이제 세상에 나오냐 마냐. 거기에 있는 거고, 임상 일상 안에 만에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죠. 자,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이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좀 사들이면서 리스크 관리 좀 하고 있어. 자, 그래도 이제 2% 내리고 있는데, 55,500원이면, 지금 뭐, 이 리보세라닌만 가지고도 정말,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얘도 어영부영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많이 내렸는데,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죠. 어영부영 많이 내려왔는데, 실컷 내려왔죠. 볼린저밴드 하단 수준까지 내려왔고, 시장의 분위기에 등 떠밀려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려오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 쪽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얘는 지금 뭐 어떻게, 가짜뉴스, 그런 게 아니죠. 코트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WHO에서 올해 안에 이 나노코박스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트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계속 담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얘들은 지금 이게 정말로 성공을 하면은 일단은 위로 쭉 올라가겠죠. 일단은 이제 이 자문이 승인이 나면은 일단 거기에 걸맞는 주가까지 일단 가놓고 보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그 관심 없고, 일단 어디까지 가서 다시 횡보할까? 요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2차 상승. 여기 1차 상승 이렇게 나왔죠. 요런 것처럼 쭉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문이 승인 나오면 일단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쭉. 시장이 어쩌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올라가겠죠. 그렇게 쭉 올라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이런 플랫폼 구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이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외국인들은 베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나 어둡게 흘러가니까 같이 시장 분위기에 좀 발맞추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죠.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상태. 매수를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신 있게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하락을 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분위기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분위기가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HLB는 외국인들이 그럼 내가 사줄게 하면서 매수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줘도 자문이 이제 들어갔을 거고,
주말 지나고 나면은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승인이 되기만 하면은 얘는 아주 전고 좀 뚫는 거는 기본이죠, 기본. 전고 좀 뚫는 거는 순식간에 뚫으면 하루면 되겠죠, 하루. 여기서 이만큼 조정이 받았는데 여기 고점 뚫는 거는 하루면 될 겁니다, 아마도 하루면. 승인이 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겠죠. 살 것도 없는데 이거나 사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시선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외인들이 이제 계속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